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 루시, 꼬마 케빈과 함께 알쏭달쏭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알쏭달쏭 그림 맞추기 게임은 촬영 친구가 캐리의 플레이 한 장면을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포스트잇을 가득 채워왔거든요. 이 포스트잇 떼서 어떤 장면인지 맞추는 게임. 아~ 근데 포스트잇 개수는 어떻게 떼냐? 태빈! 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게임이에요. 미니게임을 통해서 포스트잇 떼는 건데 아~ 각자 만약에 루시가 나는 포스트잇을 3개 떼고 싶어. 네. 그러면은 뽑고 3개를 뽑으면 되네요. 어. 하나, 둘, 셋! 어! 오! 이렇게 하면 3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캐리는 그 전에, 그럼 5개! 5개! 이렇게 하면은 캐리는 5개를 못 뽑았잖아요. 캐리는 탈락. 그럼 먼저 각자 포스트잇을 몇 개를 뗄지 개수를 정합시다. 루시는? 저는 3개! 3장은 떼야겠죠? 3개. 케빈은 5장은 떼야 될 것 같아요. 5장! 캐리는 2개! 오! 나는 4개. 4개. 각자 개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순서를 정해서 자기 순서에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 맞아, 이렇게 정해야 돼. 마지막 사람 유리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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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아니요 1, 2, 3, 4. 좋아요. 꼬마 케빈이 아까 4개. 셋. 됐다. 4개. 꼬마 케빈 4개를 뺄 수 있죠. 루시 잠깐만요. 오아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아 진짜 와. 어디를 떼야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꼬마 케빈 떼봐봐. 네 개. 여기랑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캐리인데. 누가 봐도 캐리인데. 캐리 후드인데. 근데 어떤 영상인지도 맞춰야 돼요. 네. 어? 이거 뭐 불고 있는 거 같은데. 기회 있어. 하나라도 말해. 정답일 수 있어. 모르겠어? 응. 됐어. 그럼 루시 뭔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어쨌든 뽑아야겠죠? 어 뽑아봐봐요. 근데 실패하면은 답을 말할 기회도 없어. 맞아 맞아. 아까 루시가 3개였나? 3개. 3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어? 그럼 3장 뗄 수 있는 거죠? 어, 뗄 수 있어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모르겠는데. 정답. 3장 뗐고요. 정답은 그 모모랑 케빈이랑 캐리랑 3명이서 같이 한 그 과자 먹는 게임. 커피 맞자. 커피 맞자. 어디 대결. 제목이 조금 틀리지만 과자 낚아채기 배틀 아! 성공! 와! 역시 루시 캐리 앤 플레이 애청자답네요. 사실 케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팀전으로 할 건데 케빈 솔직히 캐리 앤 플레이 하면 케빈이잖아요. 네. 케빈이랑 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안 알려. 다 알아. 모든 영상이 다 나오는데 내가. 진짜요? 그럼 3대1 한번 해볼까요? 와! 우리 3대1 이길 수도 있잖아요. 최초다. 후회 안 하죠? 어, 캐리 후회 안 하지? 맞아요. 루시 안 하죠? 안 해요. 꼬마 케빈 후회 안 하지? 알겠어. 그럼 3대 갑시다.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케빈은 뭐 한 장만 뽑아도 알 것 같으니까 세 장이요. 세 장. 그렇습니다. 네. 놓고 다시 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를 셋. 둘. 셋. 진짜로? 다섯 개! 자, 우리가 다섯 개를 했으니까 하나 여기 하나만 둘 정답! 너무 쉽다! 그 존조월드 드라켄 사기에서 그 립스틱 바른. 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존조월드 드라켄 립스틱 바른. 네, 몇 번째 도전입니까? 다섯 번째 도전이야. 딩동댕! 너무 쉽다. 그래도 케빈은 졌지만 뿌듯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캐리 플레이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뭐야? 이번에 몇 장? 이번에 우리 일곱 장 해볼래? 일곱 장? 아예 끝내버리겠다. 일곱 장 하겠습니다. 케빈도 똑같이 일곱 할게요. 네. 와. 자 하나. 하나. 둘. 둘. 네 개. 네? 다섯. 여섯. 진짜 떨린다. 우와! 케빈 안녕. 하나, 둘, 셋. 성공하면 케빈 먼저 떼게 해줘. 넷, 다섯, 여섯,
7! 와! 네, 좋아요. 캐디 루시 말대로 먼저 떼게 해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림 주세요. 자, 7개 떼세요. 7개. 먼저 가운데 하나. 아! 저 알았어요. 알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알 것 같아요. 아, 알죠. 어! 잠깐만! 이게 그거잖아. 이게 익숙한 입인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루시와 함께 오이도 갯벌에 가서 맞아. 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벌이지? 정확하게. 어? 그 벌 이름이 뭐지? 4 캐리플레이 케빈입니다. 1 땡! 그거 아 땡이야. 배틀볼. 땡! 자, 7개 떼볼까요? 뗄 필요도 없잖아요. 둘, 제 얼굴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되게 신났어. 넷. 다섯. 그 친구도 봤죠? 한 번에 맞춘 거. 일곱. 야, 이것은 어. 갯벌 버블볼 아, 게임 편입니다. 딩동댕. 어?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네. 근데 캐리 루시. 네, 말해 봐요. 꼬마 캐빈. 이게 솔직히 지금 캐빈 플레이 영상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캐빈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는데 캐빈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캐린데 루시가 맞아.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이거를 일단 빼고 팀당 한 개씩 빼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거. 그래. 아,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판으로 최종 대결을 하죠. 오. 이번 판으로 그래. 최종 승리 네. 정하는 거예요. 좋아요. 마지막.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운데만 뽑으니까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 거를 한 개씩 뽑시다. 이렇게.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아요. 가위바위보. 맞추세요. 정답. 맞춰도 되나 이렇게 빨리? 또 바람 너무 나도 알 것 같아. 바로 말할게요. 대구 이월드에서 꼬마캐빈 어? 아니야? 아, 우리 못 뗄까? 못 뗄까? 가장자리 좋아요! 거기 뗄까요? 짠 어? 보여줄게요 차, 그 창문! 창문! 창문 아니에요? 뭐죠? 뭘까요? 창문 같은데? 뭐지? 정답! 정답! 안동 길주초등학교 가양당! 네! 그러면 이제 캐빈 차례죠. 네? 에이, 창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정답. 캐리 모모랑 갔던 디스코 팡팡. 땡! 디스코 팡팡 지하였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밖에, 바깥인데 이거는. 여기 떼볼래? 아니,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부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 아, 좋아요. 무슨 관이 있는데? 뭐지? 힌트 나갑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 같은 곳입니다. 내 집? 아! 아! 정답! 경주월드 그 볼 쏘는 곳.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주월드 보라하우스! 에서 어떤 장면인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주월드 보라하우스에서 네 명이 다 같이 서서 땡! 정답! 경주월드 보라하우스에서 케빈이 마지막 벌칙 장면. 케빈! 맞죠? 딩동댕! 오늘은 캐리, 루시, 꼬마 캐빈과 함께 알쏭달쏭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해봤는데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캐리 플레이 앞으로도 많이 봐줄 거죠? 네! 친구들도 많이 봐줄 거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